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.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.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. 야, 근데 팩스를 보는 게 누구야? 그게 바로 대한은행 박수경이라고. 자살 아니라 타살입니다. 내가 수사합니다. 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. 그 로비 아니에요. 범죄입니다. 증거 찾으셨어요? 여기 대한은행 투자자들 다 알고 있죠? 아, 경제의 여야가 어디 있다고 겁을 먹나.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. 대한민국 금융감독 시스템이 그렇게 어수래?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. 사건을 덮는다고요? 부장님! 그 자네 선택에 따라서 구속은 면할 수 있어. 전 법률 대리인이지 범죄 대리인이 아닙니다. 우리 손에서 들 일이 아니에요. 밝혀낼 겁니다.